홈런 치고 싶다고 홈런 절대 안 나오고요. 이 안 좋은 커버들이 커버들이 안 나오고요. 안녕하십니까, 야메신입니다. 자, 3단계 훈련법을 하실 때는요, 2단계에서는 뒤꿈치만 이렇게 들었잖아요. 3단계는 이 무릎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지발가락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실리게끔 이 안쪽 허벅지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다시 한번, 2단계는 이거 있으면 3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지. 2단계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3단계는 이 안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무릎까지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준비 자세를. 자, 이렇게 만드시고 치실 때도 다리는 스트라이드는 하지 않을게요. 스트라이드는 내가 다리를 내딛는 동작을 말하는데, 내딛지 않고 제자리에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안으로만 넣을 거예요. 안으로만.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내가 힘이 더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 훈련법으로도 3부, 4부에서는 5회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뭐 처음 야구하시고 처음 입문하시는데 뭐 처음부터 뭐 홈런 칠 거 아니잖아요. 홈런 치고 싶다고 홈런 절대 안 나오고요. 일단은 가장 정확하게 중심에 맞출 수 있는 타겟폼은 내가 불필요한 동작이 없을 때만 가능한데, 그 동작이 저는 3단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비거리를 좀 더 늘리고 싶을 때는 4번 동작, 이 스트라이드를 이용하면서 내가 힘을 모으는 것, 좀 더 멀리 칠 수 있게끔 만드는 동작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 자, 3단계에서는 제가 다리 부품을 방망이 정도 나가라고 했죠. 근데 4단계에서는 내가 스트라이드 동작, 스트라이드는 이 다리를 나가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좁혔다가 스트라이드로 나갔을 때 하나 정도 나갈 수 있게끔, 방망이 하나 정도 나갈 수 있게끔은 좀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자세에서 이 왼발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딛는 게 아니라 왼발이 나갈 때 중심이 뒤로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 안쪽 허벅지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뒤꿈치가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 대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요. 느낌만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동작을 연습을 하실 때는요, 이 왼발이 내가 디딜 때 강하게 딛게 되면은 중심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딛게 되면 왼발 디뎠을 때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부드럽게 살포시 딛게 되면은 중심이 뒤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강조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당연히 뒷다리가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입문자용이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왼쪽 다리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뭐 중심을 어떻게 모으네, 어떻게 돌리네, 어디까지 돌리는 거구나 라고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단계는 스트라이드만. 아까보다 좀 더 힘이 잘 모이는 것 같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찍을 때 앞으로 나가면은 3단계만 하시는 게 좋아요. 4단계까지 안 가시는 게 더 좋고요. 다리는 찍을 때 중심은 뒤로. 자, 스트레스 했을 때는 이 안쪽 허벅지에 서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내가 돌릴 수 있는 회전의 힘이 없어요. 안으로 쫙 이렇게 모아준다는 그
그 옛날 삼성 그 마이영 선수 기억나시죠? 이렇게 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안으로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쩍 발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마이영 선수가 아니라 심정수 선수 이렇게 치시는 거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모든 타격 자세들은 뜨시면 안 돼요. 보면 상체가 이렇게 위로. 근데 입문자분들은 분명히 내가 힘을 쓰게 되려면 몸이 뜨실 거예요. 왜냐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하실 때 살짝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단계 다리 고정시켜 놓고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밑으로. 자, 2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다리 올려놓고 안쪽으로. 4단계 스트레이트. 5단계 레그킥.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